동원이는 뭐 하기로 했냐 하면은 1호. 1호 하기로 했네요. 그쵸? 오늘은 1호고 다음 시간까지 2호 준비해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문장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묻고 답하는 거쭉 살펴봤어요. Okay, 오죠. 날씨 어떠니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sunny. It's sunny.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snowing. It's snowing. How's the weather? It's hot. It's hot.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cold. It's cold.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날씨 묻는 표현이 왜 How's the weather인지. 일단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 is it? 그렇지. How is의 줄임말이고, how의 뜻은? How? 뭐? 에, how? How's the weather의 뜻이 뭐야? How? How's the weather가 뭔 뜻이에요? 뭐 준비 다 됐다며. How's the weather가 뭔 뜻이야?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가 뭔 뜻이었어? How's 가뭔 뜻이었어? 날씨가 어떻니 아니었어요? 날씨가 뭐 How's the weather가 뭔 뜻이지? 시콘 어떻게? 아니, 그거 말고 써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그거 물어봤는데. 말고 밑에 snowing이라는 거. 무조건네. How's the weather가 뭔 뜻이에요? 날씨가 어떻니? 라는 뜻이죠. 아이? How's the weather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나는 house.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좀 잔디 좀 들읍시다. 아이? 오케이. 그러면 how가 그럼 뭔 뜻이겠어? how가. How? 어떻게? 어떤 또는 어찌 이런 뜻이죠.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나 무슨 시로 하면 돼? 어떤 시나 어찌 시로 하면 돼? 응? is의 뜻은 뭐 정확하게 또 눈치 보고 있다. 말하다가 많은 건 선생님 눈치 보는 거야. 끝까지 말해. is의 뜻은 뭐? is가 아니면 그 뜻을 물었어. 그래, 비동사의 is 그렇죠.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지. 여기서는 이다란 뜻인데 어떤 니 하우스는 그러니까 어떤 니가 되는 거지. 어떤 인이니까 어떤 인을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어떤 니. 더는 그란 뜻이고요. 바로 그. 웨더는 무슨 뜻이에요? 날씨. 그러니까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한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럼 영화가 영어로 뭐야? 영화요? 조금 기다려. 클래스 카드 오늘 했는 거 보면서. 아니면 오늘 말하기 테스트 할거 보면서 조금 기다려. 아, 영화 아직 안 배워가지고. 영화는 무비죠, 무비. 그러면 그 영화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How's the movie?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니까?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화창하니까 뭐라 그래? It's sunny. 그럼 써니의 뜻은? Sunny? 날씨가 맑은 명랑한. 맑은, 화창한, 명랑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맑은, 화창한 이 뜻이겠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How가 무슨 뜻이니까? 어떤 이란 시니까 다 대답도 무슨 시로 하면 돼? 어떤 시로 하면 된다. 어떤 날씨 발한 it는 뭐해 줄임말?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 뜻은 그것이고요.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it의 뜻은 그것인데 뭐 대신 왔어? 더 weather라는 이름 대신에 it으로 온 거죠.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어떻니? 날씨는 화창해. The weather 길어 짧아.
그래서 is로 바꿔서 대답하면 it's sunny. 화창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s 좀 봐야 되는데. 자, snowing의 뜻이 뭐예요? snowing, 내리는 중인.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해 준비하고 있다가 snow의 뜻은 뭐예요? 눈내리는 컷. 네? 시컨 뭐 빨리 대답하고 싶은데 기껏 대답하는 건 자꾸 틀리네요. snow는 눈이나 눈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눈 내리다 할 때는 무슨 시예요? 눈 내리다 할 때 하다 시. 그러면 모든 하다 시에는 뭘 할 수 있죠? 모든 하다 시에는 ing. ing를 붙일 수가 있죠. 또 아니래. 뭐 얘들 대답해 놓고 또 아니래. 아, ing. 모든 하다 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뭐뭐하는 중인. 뭐뭐하는 중인 또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여기서는 윤내는 중인이란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How로 물었죠. How의 뜻이 뭐였어요? How. 또 어 한다 또. How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시? How의 뜻이 어떤 또는 어찌란 뜻이라 했죠. 여기서는 어떤이란 뜻이니까 날씨가 어떤니란 뜻이니까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hot의 뜻은 뭐예요? hot 뜨거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cold의 뜻은 뭐고 여보세요? 네? cold의 뜻이 뭐냐고? 네. cold의 뜻이 뭐냐고? 추운 무슨 시야? 추운 빨리 와 하다시 빨리 와 cold는 추운이니까 어떤 시죠? 뭐 자꾸 못 온다고 전화를 하고 그래. 당연히 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어떻게, 어찌, how죠. 그 음식 어땠어요? How was the food? 그러면 그거 뜨거웠어요? It was hot.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was the food? It was hot. 됐습니까? 그 다음. 클라우디. 어떤 시고,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이름시입니다. 이름시에다가 이렇게 요런 거 붙이면 어떤 시로 바뀔 때도 있어요. 오케이. 민철이도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놔. 알겠습니까? 나중에 써먹힐 테니까. 그 다음, 눈 내리는 중인, 눈 내리는 건? 눈 내리는 중인 건데요. Snowing. Snowing. 그럼 snow의 뜻은 뭐야? Snow. 눈 내리는? 눈 내리다. 안 하나 씨라야지 ing 붙일 거 아니야. 눈 내리다. 근데 스노잉 하니까 눈 내리는 중에 눈 내린 것. 오케이. 그 다음에 화창한. 영상 써니.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좀 빨리 하자. 써니. 오케이. 써는 뭐예요? 썬. 오케이. 이름 씨죠. 그렇죠? 무엇? 태양. 근데 이렇게 하니까 태양이 떠있는 이란 어떤 시로 바뀌네요. 오케이. 날씨. 왜? 어떻게 써요? SWEATH. 오, 그렇죠? 그럼 EA가 뭐 됐어? EA요?
A 됐죠. EA는 A나 E가 된다 했죠. W는 뭐가 되죠? 왜? W가 U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왜? Weather. TH 혀를 살짝 물면 된다 했죠. Weather. Okay. 그 다음에 뜨거운 hot. Hot. Okay. 그 다음에 추운 cold. Cold. Okay.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Raining. 그러면 rain의 뜻은 뭘까요? Rain 비 내리다. 그렇지. 하나의 가르침과 둘을 안 해. 그렇습니까? Raining. Okay. 잘했습니다. 네. 이제 가요. 네.